자, 사자성어 알아맞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 10개 그거 한번 익힙니다. 자, 눈으로 다 봤으면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친다. 비분관계, 비분관계.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는다. 한분축원, 한분축원. 자, 다음.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찢어진다. 즉,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약화되는 것을 이르는 말. 사분오열, 사분오열. 자, 다음. 열 사람이 밥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 즉, 여럿이 힘을 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이르는 말. 십시일반, 십시일반. 그래, 숟가락 씨 써서. 자, 다음, 모래 위에 지은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가 부실해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는 말. 사상 누각, 사상 누각, 그래, 모래 사, 써서. 자, 다음, 달가를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즉,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형세를 말할 때, 누란 지위, 누란 지위, 그래. 이게 이제 열어루도 되지만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해가지고 누란 지위. 다음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사필귀정. 자, 그 다음 이제 허물을 고쳐 착한 대로 옮겨간다. 즉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개과천선, 개과천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난한 것인데, 서른 날 동안에 아홉 끼니를 먹는다. 즉, 몹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활을 말한다. 삼순구식, 삼순구식. 그래. 석삼 열흘 순하니까 그래. 열흘이 세번 있으니까 그래. 30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입에 풀칠을 할 방책. 즉, 가난한 살림에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호구지책, 호구지책. 이때 호는 풀칠할 호 되겠습니다.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